2019년 12월 18일 밤 9시 17분 54초입니다. 에스텍스. 에스텍스랑 에스텍스 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주봉으로 제가 봤어요. 따로 이제 말이 필요가 없을 만큼 네, 전에 제가 영상 올려드렸던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더 이상 뭐 차트 분석은 당분간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지금 살짝 조정이 올까 말까 이제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좀 더 떨어져 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5,600원 5,630원까지 갔네요. 네, 이 부분에서 제가 추매한 거에 절반은 팔았습니다. 예전에 또 여기서 매도했고 여기 추가 매수 매수하고 여기 다시 매수했고 이쪽에서 매수한 거에 한 절반 정도 매도하고 좀 더 내려왔습니다. 한 5,200원 정도 이하면 네,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27일 정도에 매각이 거의 이제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정도는 좀 늦을 것 같고요. 이번 주 목금 정도에 5,300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5,200원 이하면 매우 좋을 것 같은데 좀 내려와주면 매수하셨다가 매각 완료 시에 매각이 딱 되자마자 이제 급등이 한번 나올 거예요. 대략 뭐 6,000원에서 6,500원 사이 정도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올라가 줄 것 같은데 여기서 터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유증이 있어요. 신규가 들어오기 때문에 올랐다가 어느 정도 다시 조정이 올 거예요. 좀 긴 조정이 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매각 되자마자 이제 급등 나올 테니까 이제 알아서 정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매해졌어요. 사실 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김수현 씨 아마 계약권 때문에 좀 이렇게 살짝 횡보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제 김수현 씨 재계약 불발로 떨어지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냥 매수하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키스트 같은 경우 2,600원대에서 계속 꺾이고 있어요. 2,620 정도, 그러니까 2,580에서 2,620 정도가 단기 매도 구간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 오늘 뭐 대마나 뭐 이런 쪽 그 테마성으로 해서 잠깐 1,000원 찍어줬네요. 일단 1,000원 쪽에서 계속 걸리고는 있는데 거래량도 오늘 좀 나오긴 했네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불안하기 때문에 구경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언 머티리얼 같은 경우 오늘 제가 2,330에 두 번 매수 들어갔고요. 시가가 2,330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2,330에 두 번 매수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00원에서 한 2,000원에서 2,200원 사이 정도 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빠지는 추세인데 일단 뭐 2,300원도 나쁘진 않아서 일단은 매수했고요. 단기로 봤을 때 2,400원에 매도 누르시면 되고 조금 더 올라가면 2,400 중반 정도에 매도 누르시면 됩니다. 추매한 부분만 네. 조금 생각외로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긴 하네요. 제이스티나 같은 경우는 뭐 역시나 뭐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일단 여기는 스킵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기술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15,000원 이하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두세 번 왔었습니다. 저는 매수를 못했어요. 다른 종목 사느라고 못했지만 일단 중국 러시아에서 신호를 주긴 줬더라고요. 이번에 북한 쪽 제재가 아닌 좀 완화를 하자라는 분위기 그리고 비건이 일본이랑 우리나라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일본 쪽에서는 뭐 얻을 게 없다라고 제가 봤을 때는 느끼고 중국으로 가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오늘도 좀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유라시아 뭐 연결하는 뭐 그 얘기를 했어요. 철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철도 쪽에 거의 될 확률은 한 70% 정도는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철도 쪽을 한번 뚫어볼 것 같아요. 철도는 지금 실사조사 다 끝난 상태고요. 기공식인가요? 기공식도 다 끝났고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쪽은 철도 연결되면 뭐 좀 좋을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철도 쪽 제가 봤을 때는 메리트는 있어요. 떨어질 확률도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도박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확률상 5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 뭐 언론에서 나오는 건 무시하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2만원 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인트로매틱 볼게요. 인트로매틱 같은 경우에 제가 그때 3,000원 이때 좋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제 아는 지인 한 명은 이제 매수를 했고요. 지금 거의 20% 넘어간 수익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때 못 샀고 어저께였던 걸로 아는데 네. 3,320인가 30인가 이때 매수했고 그다음에 바로 매도했어요. 3,500원대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단타로 단타로 수익을 냈고 예전에 제가 5,000원대 매수한 게 있어요. 아주 조금 매수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난 단타 수익으로 평단도 낮아지고 이미 지금 수익권입니다. 지금 3,700원인데 이제 그 수익률이 한 6% 5% 돼요. 그래서 일단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꺾이더라도 3,200원 이하는 괜찮습니다. 3,300원대도 좀 괜찮긴 한데 정리를 하자면 3,000원에서 3,600원 정도 이렇게 계속 박스권으로 해서 올라가다 내려갔다 할 수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5,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 줄 것 같긴 해요. 지금 분위기상.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보시는 분들은 5,000원 부근에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화재의 이유비가 좀 거래량이 조금 많아졌어요. 최근에 제가 2만원 이하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이 구간 때가 안 와서 제가 매수는 하지 않았고요. 요즘 우선주들 하나씩 올라오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호가 제법 온 것 같고요. 조만간 한 24,000원, 6,000원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연말 아니면 내년 한 초반 정도면 한번 갈 것 같아요. 이거는 잘 모아놓으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2만원 이하가 좋긴 합니다. 헬릭스미스 아직 8만원대죠. 횡보하고 있고 나중에 한번 급등 나올 수 있으니 뭐 이때 잘 매집하시면 되고요. 6만원까지 빠진 적이 있기 때문에 뭐 6만원에서 8만원 사이 잘 모아두셨다가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성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더 떨어져도 안 산다고 했었죠. 2,500원 한번 찍어주고 내려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쪽 이제 저항 딱 보시면 뭐 보이시죠? 그냥 보이시죠? 2,500원 정도의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2,500원에서 또 꺾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살짝 애매한데 조금 더 내려왔을 때 한 2,200원 정도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더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목표는 2,500원 정도나 2,400 후반 정도 매도 잡는 걸 목표로 해서 단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지금 이제 웬만큼 이때 이후로 탄력이 좀 나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넘어버렸고요. 저도 매수를 또 못했어요. 다른 전체적으로 증시가 내려앉는 바람에 매수는 못했지만 일단 요 구간 매수 구간 몇 번 나왔었는데 일단 뭐 3만원 32,000원 이 정도까지 올라갈 때까지 구경은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예, 웬만하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빅뱅이 지금 재계약 이렇게 뭐 기로에 있다고 하는데 GD와 태양은 거의 YG 그 초창기 멤버랑 똑같거든요. 거의 뭐 그 테디가 나간다 테디라는 분 있죠. 유명한 작곡가 기업 프로듀서 그분이 거의 뭐 YG를 나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듯이 GD랑 태양도 거의 나갈 확률은 없고요. 조금 시죠. 이제 그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웬만하면 같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빅뱅 같은 경우는 뭐 승리 씨가 나가긴 했지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천기계 볼게요. 화천기계 좀 탄력이 좀 중간중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때 제가 그때 날짜 계산을 잘못했는데 12월 10일 날이 이제 그 재판 기일이었던가요? 3차 기일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아마 영상에서 8일, 7일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았었고 이날이었습니다.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올라갈 듯 하다가 떨어졌죠.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번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쪽에서 아직 변호사 측에 제대로 된
그 자료가 다 가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제 그 자료를 다 받았을 테니 19일 날 뭐 추가 기소하고 어떻게 뭐 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뭐 보수 채널이나 아니면 진보 채널 양쪽 다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긴 봤는데, 지금 분위기는 거의 100% 보석 혹은 기각인데 보석 쪽이 가까울 것 같고요. 보수 입장에서 봐도 일단 보석은 될 것 같고요. 좀 잘 풀리면 기각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각돼서 무혐의로 아예 무죄로 아예 재판이 없어질 경우, 일단 공소장이 두 개가 있는데 맨 처음 게 아예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상한가를 갈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상한가 간다고 해서 갖고 있기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조국 이제 교수죠. 조국 교수를 바로 기소를 또 때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수익 나오면 일단 뭐 한 절반 혹은 뭐 전량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조정 다시 와서 올라갈 때를 노려볼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절반은 매도하고 상황 봐서 차트랑 이런 거 보고 나서 전량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시우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2400원대에서 600원 요 사이 조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좀 무디긴 한데 버티고 올라와주고 있고요. 외국인 순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위기 제법 괜찮아 보여요. 얼마 전에 흑자 전환 뉴스 나왔기 때문에 3분기였던 걸로, 아무튼 전에 3000원까지 올랐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까지는 뭐 무난하지 않을까, 어쨌든 이 중간에 꺾이더라도 3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월봉으로 보시면 제법 낮습니다. 지금 낮기 때문에 3000원 정도면 3000원 정도까지는 웬만하면 오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거래량 같은 경우도 지금 크게 터진 게 뭐 이렇게 넓게 잡아도 한 3, 4번 나왔는데, 최근에 이렇게 음봉과 양봉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런 건 처음이죠. 올라가면 3000원 이상까지 올라갈 확률도 높긴 해요. 지금 중국 쪽 의료 로봇인가요? 이쪽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거래량은 한번 터졌고 한번 내려왔고 조정 왔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확률 높습니다. 일단 목표는 짧게 3000원 정도 보고 가시면 되고, 더 보시려면 뭐 4000원에서 5000원, 6000원 정도, 이 정도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IHQ 최근에 그 김우빈 씨가 그 IHQ가 사이더스죠. 만료됐더라고요. 계약 기간이 재계약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종목은 제가 1700원대, 1600원대도 뭐 좋고 1700원대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그 디즈니 플러스를 앞두고, 내년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이슈가 될 때 이제 한 번씩 치고 올라갈 종목이니까요. 1600, 700, 1800까지는 잘 모르겠고 한 600 더 아래면 좋고 해서 이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막 1500 정도면 이제 거의 바닥 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더 잘 안 떨어지는. 뭐 예전에 이쪽 보시면 거의 1700에서 1800 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상당히 메리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차피 디즈니 플러스에서 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팔지 않는 한 상장 폐지될 확률도 거의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디즈니 플러스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더스에서 디즈니 플러스 관련 컨텐츠 개발할 확률 높고요. 많아 보이죠. 매우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매출도 아마 올라갈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에스모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이죠. 드디어 뭐 디데이라면 디데이일 수도 있는데, 나비 결과에 따라서 뭐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12월 말에 1800원대에 신규가 들어옵니다. 신규 대충 요 정도 되니까요. 그 아래에서 꾸준히 담아 보시면, 지금 살짝 꺾이다가 살짝 다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이렇게 봐도 일단 1800 이하로 많이 담으시면 되는데, 넉넉 잡아서 한 3개월 정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수익 충분히 나실 것 같아요. 일단 윗골이 한번 크게 나올 확률 높습니다.
텍스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아는 분한테 이제 매도하라고 해서 9,000원대 절반 매도하라고 했지만 또 역시나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잘 안 팔아요. 특징이 어찌됐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전에 제가 사라고 했던 그 지인한테 사라고 했던 딱 그 구간에서 다시 올라오긴 했어요. 뭐 수익 중이긴 하겠지만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3D 관련 SFX 그 뭐 CG라 그러죠. 컴퓨터 그래픽 관련 주기도 하고요. 영화 제작도 하는데 뭐 신과 함께 3D도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일단은 내일 백두산이 개봉 예정이기 때문에 조만간 한 9,000원 정도까지는 또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이병헌 씨하고 하정우 씨 두 분 데리고 스코어가 안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진짜.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병헌 씨가 거의 실패한 영화는 없었고 하정우 씨도 뭐 거의 마찬가지죠. 시나리오 자체는 일단 좋았다고 볼 수 있고 9,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더 떨어져 주면 뭐 사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시외 한번 봐볼까요? 조금 올랐네요. 네. 지금 가격 조금 높은 가격이긴 한데 네, 괜찮습니다. 9,000원 정도까지 해서 한번 털어먹을 구간 나올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